제11회 경남 사천 항공 우주 엑스포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엑스포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시절부터의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 대한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꼬리에서 흰 연기를 내뿜으며 창공을 가르는 화려한 비행기들. 8대 비행기가 한 대처럼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화려한 에어쇼와 함께 경남 사천 항공우주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사천 비상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벌써 11번째로 사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항공우주 엑스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꿈과 낭만, 항공산업에 대한 미래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올해 엑스포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행사는 항공부품 견본 전시 상담회. 공군 군수사령부의 지원으로 항공부품 300여 품목이 전시되고 전문가의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에어로마트 코리아에 이어 단순한 에어쇼를 넘어 국내 항공기술의 홍보와 항공부품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항공부품에 대해 민영업체와 협력하여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경남 지역 우수업체의 많은 참여로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임시정부 시절부터의 대한민국 공군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군 역사관과 최초의 국산 비행기 부활호의 시범 비행도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된 항공우주 엑스포는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